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정심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심, 정철호. 금수저냐? 아닙니다. 은수저냐? 아니옵니다. 그럼 억수저? 오늘 정심은 김밥입니다. 직장 다닐 때 매일 정심이 고민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단골 식당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밥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세 끼를 먹습니다. 물론 먹는 음식의 종류는 다르겠지만요. 부자들은 밥을 먹을 때 금수저로 먹을까요? 아님 은수저로 먹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물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가장 균형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밥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점심은 뭘로 먹을까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다. 정심, 정처로. 금수저냐? 아닙니다. 은수저냐? 아니옵니다. 그럼 흙수저?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정심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